안녕하세요. 가표 흥분흥분TV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가을버섯, 능이버섯 산행, 바로 산에 왔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시청하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가표 흥분농부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낙엽은요, 위에서 보면은 능이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능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철쭉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쭉 꽃이요, 이렇게 철쭉이 있어요. 이렇게 철쭉 나무요. 이렇게 보시면서 항상 능이는 위에서 보면 찾기 힘듭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아랫번 보고 위에 보고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낙엽이 쌓여있기 때문에 낙엽하고 구분이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딱 보면 이렇게 낙엽이 덮여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엽이 덮여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거 보십시오. 낙엽이 덮여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보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낙엽이 덮여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항상 처음에 능이 차리실 때는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차리십시오. 여러분, 자, 요걸 한번 채취해 볼게요. 손바닥보다 커요. 근데 이게 지금 상태가 말라가는 단계라 갖고 채취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보십시오. 아, 밑에 부분 잡고 꺾인 식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고요, 이렇게 뽑은 다음에 여기 뿌리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요게 보면 요거를 잘라서 요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더 털어서 이렇게 이렇게 털어서 채취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낙엽 속으로 또 있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또 요 눈이 또 있죠. 여러분, 아, 꼭 낙엽이 덮여있으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요건 아까보다 커요. 항상 주위에 뭐 있나 보시고 막대기를 이용해서요. 자, 이거 채취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휴, 이것도 큽니다. 그래도 이것도 잘라서 상태는 거의 A급입니다. 손바닥보다 크죠. 여러분, 아, 또 이게 채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낙엽 속에 있는 능이버섯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오늘 능이버섯 찾는 법에 대해서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채취하는 법과 방법이 있어서 낙엽 속에 있는 능이버섯을요, 1kg 채취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